여성 정치도니 이 소대장의 이 성폭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남자 소대장 정치도니 여자친구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장교 김정아 씨와 함께하는 인민군 아새끼들 왜 이래? 인민군 기상천외라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성산TV에서 이번에 김정아 씨를 불러다가 북한군의 그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가열차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정아TV 유튜브를 하시는 탈북 여장교 김정아 씨가 나오셨습니다. 김정아 씨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대한민국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. 충성! 어우, 멸공! 자, 오늘 이 시간에 김정아TV 김정아 씨와 함께하는 인민군 기상천외. 자, 저도 이제 86년도에 군복무를 하면서 네. 참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기상천외한 일을 겪은 건 뭐냐면 이제 86년도에 제가 이제 인민군 제6사단 송악산 밑에 있는 민경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온 대대를 총 비상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런 일이 많죠. 많죠.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제 대대장하고 대대정치도에 나와서 칫솔, 치약 또 그 당시에는 치약도 하얀 치분가루였잖아요. 예, 예, 예. 치약하고 그 다음에 칫솔 다 챙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빼빠 그 다음에 수건을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니 과연 뭐길래 이렇게 새벽에 비상을 걸어서 이 칫솔과 치약 준비하라고 그러나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빼빠를 들고 빼빠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알죠. 예. 하는 거. 이제 그거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? 바로 개성 역전으로 갔어요. 개성 역전에 가서 뭐 했느냐? 대대장이 1인당 한 3m에서 5m 정도의 철길 있죠. 예, 예, 예. 그 철길을 맡아 주면서 반짝반짝하게 닦으라고 그러더라고. 아이고. 군대를 놓고 예, 운하철도 구구를 만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저희는 모든 병사들이 그 당시 신병 16살 때예요. 신병들이 그 철길을 치약, 치분, 그다음 빼빠라 빠짝빠짝빠짝 한 6시간 정도 한 몇백 명이 그 개성역에 있는 철길을 닦으니까 진짜 새까맣던 철길이 반짝반짝 은하철도 은빛으로 쫙 빛나더라고. 아이고 한 새벽에 깨워서 뭔 미친 짓이에요. 근데요 이거를 왜 했느냐? 위대하신 김정일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개성역전에 도착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옷 다 갈아입고 꽃다발 들고 김정일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오시니까 당연히 철길을 얼마나 잘 닦겠습니까? 기다리고 있는데 이 김정일 아새끼가 안 온 거야. 김정일이가 철도로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육로로 차를 타고 육로로 가가지고 판문점을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. 아유. 야, 그때 저는 그 기상천외함이란 지금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1호 행사 아닙니까? 그렇죠. 김정일이의 개성역전에 오는 거를 충성심을 발휘하느라고 새까만 철도를 새타얀 은빛이 흐르는 거로 만들었던 그 기상천외함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저는 이제 또 제가 인민군 생활하면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이 그 사단의 이제 육사단에는 보이소대라고 있어요. 네네. 이제 보이소대는 그 개성역하고 이제 헌병이죠, 헌병. 네네. 이 개성역 그 보이소대에 있던 이 부소대장이 얘가 어느 한 뭐뭐한 중대장 와이프를 이제 겁탈을 한 사건이 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겁탈을 했다기보다도 그 중대장 부인하고 눈이 맞은 거지. 그쵸. 근데 요게 이제 어떤 놈이 그걸 이제 보이지돈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이 중대장 사모님을 뭐 어쨌든 겁탈을 했다고 이제 소문이 났던 그 인민군 상사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찌어찌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송악산에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송악산에 올라갈 때 야 저 부소대장이 목을 매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느냐 라는 줄 알았거든. 그래서 말렸지. 그러지 마십시오. 이거 좀 뇌물 와인 좀 먹이고 뇌물 먹여서 이거 좀 풉시다 이거. 중대장 부인도 당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 아니냐. 근데 보이부는 나를 지금 완전 성범죄자로 나를 이 생활제대 시키려고 끝나는 거지 이제. 그렇죠.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안 되겠다. 생을 끊을래.
하고 송악산 올라가서 야 밧줄로 목을 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송악산에 올라가더니 그 남한에서 보내는 적진물자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풍선에다가 그쵸. 심리전단에서 보내는 네네네. 라면, 사탕 뭐 이런 거 하나가 뜩 싸왔더라고. 그래서 아니 이거 다치면 선 쏙는데 이 상세동지 이거 왜 가져왔습니까? 나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거야. 나 그러는 거야. 그러더니 갑자기 동무들 나처럼 되지 말라. 나처럼 되지 말라. 나는 이대로 가는데 동무들은 부하방탕한 생활 하지 말라. 그러더니 장모 아니에요. 정말 사탕을 딱 먹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야, 눈물을. 나뭐 완전히 재현이 됩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딱 나는 이 적진물자 먹고 죽을 거야, 혁명적으로. 그렇죠. 그때 우리도 당시 우리 그거 다못 먹게 그거 했잖아요. 만지면 손 썩는 줄 예. 알았으니까. 근데 사탕을 먹고 막 라면 먹고 하더니 막 울면서 이거 안 죽는 거야. 그래도 다시 재현해야 돼요. 야 이거 왜안 죽는 거지? 이거 먹으면 목이 다 쏘고 내려가야 되는데. 어쨌든 나는 그래서 그 상자는 결국은 적진물자에 죽지 않고 후에 이제 뇌물을 잘 써서 보이디아까지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 김정화 팀이는 야, 그 얘기하니까 저도 불현듯 생각나는데,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세가지고 좀 네. 걱정이네요. 저희가 당시에 8.15 훈련소가 황해북도 성 쪽에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린산이라고 있어요. 그 네. 황해북도에. 그 린산에도 한개 여단이 있었는데, 그 여단 안에 바로 여성보병 대대가 있었습니다. 네. 거기에서 당시 제대 명령서를 받은 정치 지도원이, 여성 정치 지도원이 그 고란을 나올 때에는 대체로 많이 걸어서 나오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니까.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뜨락도로도 없었고 차가 없어서 몇 시간째 걸어 나오는 길에 네. 같은 여단 소속의 서대장하고 하사관을 두명 만나서 네 명이 일행이 돼서 그 고란을 지금 빠져나오는 그네 길인데. 명 중에 한 명은 여성 장교가 있었다는 거예요? 그쵸. 북한 여성. 근데 나오다가 이 서대장이 뭐가 갑자기 헤까닥 돌았나 봐요. 헤까닥 돌아가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여성 정치돈을 덮쳤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여성 정치돈이 이 서대장의 성폭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남자 서대장 정치돈의 여자친구예요. 그래서 서로가 원래는 아는 사이인데 갑자기 그 순간에 돌변해서 성폭행을 다 한다며 하고 나고 보니까 야, 자기가 사고 저지른 거야. 근데 네. 이게 지금 어디 보고될까봐 그다음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. 같이 옆에 있던 하사가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옆에 하사하고 상등병 두 명을 대동해서 가던데 얘네한테 갑자기 야, 너 무조건 성폭행해라. 아, 이거 가담시켰구나. 가담을 시킨 거예요. 근데 가담을 성폭행에. 시키고 나니까 또 거기에서 얘가 여성 정치전을 살려놓게 되면 또 여기에서 뭔가는 보고가 올라가고 고발을 할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은 제가 차마 입에는 담지 못하겠습니다. 그리고 옷까지 다 벗겨서 그산 아래를 떨어뜨렸는데 아, 여성이 여성. 필사적으로 기어서 올라와서 이세 명은 그 일행은 정치돈을 그렇게 떨어뜨려놓고 린산을 빠져서 쭉 나오는 과정에 뜨락도로 하나가 이 뒤에 트렁크 같이 우리 옛날에 그 네네네, 풍차. 네 네. 풍차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여성이 그 트랙터를 타고 신고를 했구나. 도로에 나와서 알몸뚱이에 그 뜨락도로 세우니까 운전수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야 하니까 이미 온 얼굴은 피투성이고 사람 얼굴 형체를 알아못 보게 됐으니까 여성 정치인이.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세 명이 지금 가고 있을 거다. 도와달라. 내 죽는 한이더라도 쟤네 가만 안 놔두겠다. 이러고 타고 가면서 안개를 세명 있는데 세 명이 차를 세울 때 정말로 뒤에다 그냥 태우고 정치도는 자기 운전석 밑에다 숨겼답니다. 그러니까 이세 명은 그 차에 정치돈을 탄줄 모르고 간 거예요. 탄 거예요. 그리고 그대로 차를 군단 통로 그냥 직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. 이러고 그 자리에서 신고해가지고 군 보위부가 들이닥쳐서 그걸 다그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게 김정일한테까지 보고가 올라와서 그세 명을 나중에 화형까지 한 걸로 알고 남자 정치돈이 그 보고 마침 군단에 있다가 그 사태를 듣고 와서 그 경비병이 쥐고 있던 만장진된 총을 갖고 와서 그세 명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이려고 하는 걸 군단 보위부가 그 무기를 뺏었는데 그러니까 야. 사태는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문제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북한의 최상의 군사복무가 문제인 거예요. 네. 그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 다 가다 여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
여성 정치 지도원이고, 그리고 남자친구의, 그 남자친구에 소속된 그 서대장과 소대장과 하사와. 하사가들이 4명에서 가다가 그 여성 정치 지도원을 겁탈을 하고 같이 완전 범죄로 만들려는 걸 그렇죠. 끝까지 이 신고를 해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그 3명의 성폭행 가담자들은 화형을 시켰다. 자, 이게 뭐 북한군에서 비일비재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김정일이가 대노할 만큼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탈북 여장교 김정아 씨와 함께하는 인민군 기상천외라는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끝으로 우리 김정아 씨 유튜브 지금 김정아 TV 하시죠? 김정아 TV 소개 좀 해주십시오. 네, 저희 김정하 TV는 말 그대로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인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다양한 정말로 역사상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고요. 그리고 네. 북한 관련된 이슈들 엄청 많이 쏟아지잖아요. 그런 이슈들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하시잖아요.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 실제 북한의 사례와 비교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런 걸 네. 제 분석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, 알겠습니다. 아직은 많이 자, 부족합니다. 네, 김정아 TV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, 감사합니다. 정성산 김정아의 북한군 기상천외는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. 자,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올리십시오. 네, 오늘도 대한민국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. 충성. 네,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멸공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